오늘 두 번째로 전해드릴 곡도 꿈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. 생각보다 제가 안 올려드린 곡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 들면서 또더 열심히 제가 작년에는 하루에 다섯 곡 정도 매일매일 올려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었거든요. 가게에서 손님 안 계실 때또 계실 때 합치면 뭐그 정도 다섯 곡 정도는 무리 없이 올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유튜브 물론 제 유튜브가 원래 2012년부터 있긴 있었지만요. 제가 그냥 몇곡 예전에 구글을 통해서 올려놨던 그 영상 한 20개, 30개 정도 그게 다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매일 해볼까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었을 때 하루에 다섯 곡씩만 목표 삼아서 해보자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사실 요즘엔 제가 너무 밀렸다는 생각 때문에 연습 못하고 아는 곡들은 그냥 전해드리고 모르는 곡들은 이렇게 넘기고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런데 그래서 한 1000곡 이상이 돼서 저는 꽤 많이 올려드렸구나 생각했는데 각자 좋아하는 노래들이도 다 틀리시니까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. 뭐 제가 몇백 년 역사인 그 가요 그 역사에 그 겨우 1000곡 부르고 다 불렀다 그러면 좀 너무하긴 하죠. 신곡도 좀 불러드리고 해야 되는데 요즘 연습을 잘 못해가지고 새로운 곡은 못 전해드리고 일단은 7080 위주로 전해드려보고 있는데요.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정유경 씨의 꿈이라는 곡입니다. 이 노래 한곡 발표하시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셔서 나타나시지 않는 외국에 가서 사신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아요. 저도 어렸을 때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생각이 날듯말 듯해서 좀 전에 한번 불러보고 기억나네 그래서 그냥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꿈. 꿈하면 어제 우리나라를 너무 들썩하게 했던 우리 봉준호 감독이 생각이 나시죠, 여러분? 하루밖에 안 됐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뉴스에서 그 봉준호 감독의 발자취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. 저도 아까 조금 봤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는 편입니다. 음악을 좋아하는 반면에 또 영화는 제가 약간 그 허구적인 이야기에 그렇게 공감을 못하는 쪽이어서 사실 공포 영화 이런 거는 더 싫고 저는 그냥 저의 일상을 우리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 또는 뭔가 뭐 전해주는 게 있는 그런 영화들 몇 편은 1년에 한두 편은 보는데 그리고 또뭐 가게 하면서는 극장 시간과 제 영업 시간이 겹치는 관계로 많이 보지는 또 못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너무 유명한 영화를 내가 안 보면 안될것 같아서 가게에서 밤에 불 꺼놓고 맥주 한잔 갖다 놓고 팝콘 조금 튀겨서 그렇게 놓고 기생충 영화를 봤어요. 다른 신작 영화들은 보통 TV에서 10,000원 정도 하거든요. 근데 그날 할인돼서 2,500원에 하더라고요. 제가 아마 10,000원이었으면 또 망설였을지도 모르는데 2,500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하루 보는 거 이제 보관하는 거 말고 소장하는 거 말고 하루 보는 거는 2,500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기생충 봤어요, 저는. 아까 그 TV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얼른 가서 보시라고 막 이렇게 막 광고도 하던데 못 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? 저는 그 스토리가 궁금해서 그냥 봤어요.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봉 감독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재밌게 봤습니다. 또
약간 뭐 저의 어느 부분과 또 비슷한 부분도 발견한 것도 있고, 여러분도 보시면 아마 지금은 아니어도 예전에 내 삶이 어느 부분이 그극 중에 나온 것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. 우리나라의 이야기니까요. 반지하의 이야기가 요즘 외국에서 그렇게 인기라고 하죠. 반지하? 그게 뭔가? 막 이렇게요.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. 아무튼 아시아계 영화로 처음 받은 오스카상, 또 저도 축하드리고 사실 빵빠레 한번 올려드릴까 했는데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하기 좀 그러네요. 아무튼 네 개나 석권하신 감독상, 작품상, 각본상, 또 외국어 영화상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? 저는 저분이 저럴 줄 알았어요. 제가 몇년 전에 그 마더라는 영화 보고, 그 마더라는 영화 시사회에서 본 감독님이 하신 이야기를 보고, 그 김혜자 씨한테 하시는 그 인터뷰 영상을 보고, 아, 제가 저분 나중에 정말 크게 될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좀 했었어요. 근데 아까 부인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돈이 없어서 다른 분들이 쌀을 갖다 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도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저도 요새 굉장히 가난해지고 있는데, 아, 나도 언젠간 또그본 감독처럼은 아니겠지만, 잘될 날이 있겠지. 그냥 그런 꿈 꿔봤습니다. 저보다 한살 많으시던데요, 봉준호 감독께서. 아, 대단한 오빠라고 생각합니다. 본 감독님도 꿈을 이뤘으니 여러분도 저도 꿈을 한번 이뤄보시자고요. 정유경 씨의 노래인데요. 꿈 전해드려 볼게요. 어제부터 기계가 한 번에 안 되네요. 향한 내 눈빛을 입기